제가 나와 있는 이 부지는 이천시 시의원 A씨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대량의 토지를 사들인 농지입니다. 현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놓았습니다. 2018년 당시에는 여기는 논이었습니다.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. 당시 2018년 10월에는 이 길이 없었습니다. 길이 없었고 경운기 한 대 지나갈 정도의 맹지였습니다. 그러나 이후에 10월 달에 토지를 구입한 후에 12월 달에 마을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도로를 냅니다. 현재 이 우측에 보시면 도시개발로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. 마을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도로를 냅니다. 근데 이 도로를 내면서 그 도로 옆에 농사를 짓고 있던 어르신이 땅을 뺏겼습니다. 약 200평 정도가 뺏겼다고 주장하시는데요. 취재하던 중에 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. 이 도로를 내면서 이 길 옆에서 농사를 짓던 어르신이 농지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병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.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. 원래는 복개를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 축가로 또 했답니다. 이 어르신이 약 이 논을 60년 동안을 농사를 지셨다고 합니다.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보이는 전부산책까지 있는 땅이 바로 어르신이 농사를 짓던 농지였습니다. 문제는 또 있습니다. 이 도로를 내면서 하천을 복개했습니다. 약 50m를 복개를 했습니다. 사실 일반적으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일반 하천을 저렇게 복개를 50m를 못합니다. 그러나 마을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당 동사무소는 약 50m를 복개를 했습니다.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는 과거에는 하천이었습니다. 2018년 당시만 해도요. 그러나 2018년 12월 달에 이 하천을 메꿉니다. 약 길이가 55m, 폭은 7m에서 많게는 12m까지 나옵니다. 이런 도로를 일반인은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동산부서가 왜 여기를 이렇게 법에도 없는
불법을 저질러가면서 하천을 걷겠을 거야. 아마도 바로 이 길 옆에 닿는 땅이 이천 씨의 A씨 의원이 땅이 아들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1500평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 기자는 이렇게 하천을 메꿔서 길을 약 한 150m 정도 이렇게 길을 거의 200m가 다 나오겠네. 총 따져보면 이렇게 길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천시 의회 A씨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또 통상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입니다. 뿐만 아니라 A씨 의원은 자신의 후배들이 3명 공동명으로 되어 있는 땅들도 그쪽에 수천 평이 있습니다. 합해 보면 약 한 3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천을 복귀한 도로입니다. 주 의원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땅은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푸드플랜이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는 바로 이 부지입니다. 이 부지에 푸드플랜이 지정됐다가 유현동으로 변경됐습니다. 당시에 맹지였던 이 수천평의 토지는 아마 헐값으로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 길이 뚫리고 난 후에 부동산에서 약 250만원까지 가격이 간다고 합니다. 약 1000평만 쳐도 50만원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250만원을 팔았으면 20억입니다. 1년에 10억씩 벌었습니다. 계산상 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. 보통 한 200 정도 달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. 200에서 250.